다음은 주석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치판을 사용하시다가 전자치판 화면 위에 교재를 틀어놓고 그 위에다가 판서를 하셔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. 이때는 좌우측에 표시된 퀵 메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판서 아이콘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전자치판 하단에 이런 플로팅 메뉴 하나가 뜨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전자치판 위에다가 판서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판서한 내용을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. 이 플로팅 메뉴는 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최소화하거나 다시 이렇게 최대화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주석 플로팅이 뜨게 되면은 이렇게 다섯 개의 아이콘으로 구성된 메뉴가 뜨게 되고요. 이때 가장 위에 있는 버튼은 판서할 때 쓸 수 있는 펜의 색깔이나 굵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두 번째는 판서한 내용들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기능, 세 번째는 판서한 내용들을 그 화면 그대로 캡처하는 저장 기능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판서한 내용들을 전체 지울 수 있는 전체 지우기 기능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렇게 저장이나 공유, 이메일 보내기 등의 이렇게 외부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석 기능을 사용하실 때 이렇게 판서를 하시다가 다시 윈도우로 돌아가서 윈도우를 제어하실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윈도우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.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다시 그 화면이 캡처가 되어서 이렇게 이어서 바로 판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석 기능 메뉴에서 왼쪽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사각형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지 배경에 바로 판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